사람 있네. 떡볶이 커플. 좋은 아침 여러분. 부산 여행 날 2. 기분이 어때? 애슬 좀 마셔가지고 속이 좀 약간 안 좋은 느낌 있고. 그니까 오빠 진짜 술 요새 너무 많이 먹었어. 핸드폰 되게 오버 많이 했어. 이나 뽀뽀해줘. 뽀뽀해야 돼. 오빠가 어떤 거 설명할 때 뭐가 이렇게 너무 이렇게 많이 움직였어. 어? 다고는 어디 갔어? 12시 반밖에 안 됐어. 아직 해야지. 그러면 다음에 또 어제 오징어 게임 그 달고나 했는데 그 안 찍었다. 뭐야 이거? 술 먹고 하면 안 돼. 왜 안 찍었어? 찍었나? 봐봐, 너 기억 안 나. 아, 찍었어. 어제 리나 대창 처음 먹어봤는데 맛있었댔어. 뭐 해줘 리나 대창. 아, 그것은 말고 그거. 아, 진짜 알았어. 기름이 너무 많았어. 되게 먼저 부드럽고 그 다음에 쫄깃쫄깃한 느낌. 오케이. 카페 왔습니다. 석보입니다. 오늘도 등화로운 부산 바다에 갈매기가 사라졌다는 슬픈 소식입니다. 아, 너무 아쉬워요. 갈매기 먹이고 싶은데 갈매기 한 마리도 없어요. 그런 거 어디 있어요? 여기 이마트도 있는데 북한도 살 수 있어요. 왜 이렇게 갈매기 먹이고 싶어해? 아니, 갈매기 안 불쌍해? 왜? 갈매기 먹는 게 좋아? 생선 잡아서 먹는 게 좋아? 아니, 생선 잡아야 돼. 오빠는 안 잡아도 돼. 우리도 밥을 먹으려면 일을 해서 밥을 먹잖아. 아니, 근데 우리 갈매기 아니잖아. 우리 안 귀여워. 갈매기 귀엽잖아. 산이네. 갑자기. 아침부터. 근데 좋다. 운동도 해야 되잖아. 와, 여기 사는 게 진짜 좋다. 왜? 아니, 여기 뷰가 더 이쁘고. 너무 좋아. 근데 아마도 너무 비싸. 오빠, 여기 아파트 여기서 살자. 우리 돈 많이 벌면 뭐 생각해보자. 아니, 얼만큼 버는지 여기 아파트 보자. 아이고, 예쁘다. 그치, 상남자는 꽃을 달고 다녀야지. 아이고, 예쁘다. 꽃도 있고. 아이고, 예쁘다. 치태지야 뭐야? 헐, 기억 안 나? 우리 취돼지. 취돼지 뭐야? 취돼지. 떡볶이 커플. 여기서 그냥 깜짝아. 지? 가자. 애시야 그냥. 맛있겠다. 포토랑 구우면 맛있겠다. 크랩 부산에 좀 시내 같은 그런 곳 같아. 우리 어디 가고 있어요? 족발 먹으러 가는 길인데. 어떤 족발? 해파리 족발. 부산에 오면 냉채 족발이 유명하대. 유명하대. 그래서 먹어야지 그러면. 꼭 배추인데. 배추 왜 여기 있어? 여기 족발 골목인가 봐. 요. 자, 가르쳐 주는 거예요. 지금 맛집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방법. 많은 사람 든 곳. 사람 많은 곳. 100% 맛있어. 사람들 한 명도 없는 곳. 맛 없어요. 먹자.
햇발이 쫄깃쫄깃 느낌이 있어. 꼴이 괜찮아, 부드러운데? 야? 뭐 나쁘지 않아. 소스는? 소스 혼자 맛있지. 나 이 소스 너무 좋아해. 그래서 토탈 어때? 토탈 8,000원? 맛있는 편이네, 그러면. 맛있어. 니나 말이 맞네. 사람 많은데 맛있어. 맛있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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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갑자기 러시아에 있는 엄마 생각나지. 떡볶이 커플. 잘 먹었습니다. 밥 한 끼 먹을 때 하루에 한 개씩 먹으면 이거 니나 혼자 한 배를 먹겠는데? 근데 같이 먹어야 되잖아. 네, 이거 니나 혼자 다 안 먹어. 아니야. 나는 고기 먹을게. 야, 어묵은? 어묵은 여기 근처에 어묵 되게 맛있는 곳 있대. 짜란. 와, 국물이 너무 크다. 그냥 가게만 아니고 이거 백화점. 어묵 백화점이야. 맞아. 여기가 부산에서 제일 유명한 어묵집이야. 1953년부터 이곳이 부서서 여기 먹으러 갈 수 있어요. 샘솜 냄새 많이 나. 샘솜 맛이 많이 나. 뭔가 해물 맛이 많이 나. 진짜 샘솜살이 많이 쓴 것 같아요. 그리고 고추 되게 바삭바삭해요. 어묵이 살아있네.